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일요일 오전 11시 4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엔 그 우르게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르게 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아실 것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이글이라는 거죠. 자이글. 예. 이걸로 고기를 구면은 연기와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집안에서 고기를 구우려면은 고기를 고먹고 싶어도 이 연기 냄새 때문에 집에서 고기를 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글이라는 게 상당히 자이글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나도 이 고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 이 자이글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이글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 적외선으로 적외선 열로다가 이 고기를 굽는다는 건데 그래서 적외선 열로 고기를 굽기 때문에 냄새와 연기가 안 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은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갑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서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서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거액을 또 드려야 하는데 뭐 그래가지고 자이글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자이글을 구매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 이렇게 고기를 구워먹지 않고 여러분들 수육이라고 하시죠. 물에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래서 수육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에 광고에 보니까 이게 저기 고기 굽는 판이라 그래요. 예. 전기 그 판입니다. 이 전기 고기 굽는 판인데 이거를 뭐라고 하나 하여튼 그 언뜻 또 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값이 얼마냐면은 뭐 이건 뭐 몇십만 원 같은 것도 아니고 단돈 이게 6만 몇천 원짜리입니다. 이게 네. 전기 굽는 건데 근데 보니까 이 광고의 문구 보니까 연기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아까도 얘기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자이글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연기와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단돈 6만 원짜리가 연기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흔히들 이 물건을 사보면 광고 문구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6만 원 또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봐야 되겠다 해서 샀거든요. 아 진짜 해보니까 내가 어제 고기를 구워봤습니다. 해보니까 진짜 연기와 냄새가 안 납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했냐면 그랬습니다. 이 자익을 생산업체는 또 다 망했다. 이걸 누가 20만 원 30만 원을 주고 사겠습니까? 단돈 6만 몇천 원짜리만 주셔도 6만 몇천 원짜리 고기 굽는 것만 해도 연기와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자익을 만드는 사람은 망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에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얘기를 하기 전에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섞어가면서 하고 그래 재미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금의 전설이라는 게 이게 이북인데 여기 목차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으로 머리말 가야금의 전설 우룩 가야국의 혼란 신라와 대가야의 결혼동맹 우룩의 어린 시절 가야금 열두국의 희망 고래 싸움에 낀 대가야 진흥왕을 만난 우룩 꺼져가는 가야의 등불 우룩의 슬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목차가 나오는데 이 중 안에서 내가 그 우룩의 어린 시절 우룩의 어린 시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꺼져가는 가야의 등불, 우르그 슬픔, 요 세 가지 목차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르그의 어린 시절을 이제 리딩을 합니다. 네, 이게 우르그의 어린 시절입니다. 우르그는 가야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그 무렵에 성렬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조에는 우르기 지금의 고령지방인 가야산 부근 성렬현에서 태어났다고 소상하게 기록해놓았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역사서에는 말이죠. 우르기 지금의 고령지방인 가야산 부근 성렬현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번 시간에 내가 우르기 태어난 곳이 확실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의 확실하게 경북 그 고령 경북 고령의 그 가야산 인근에서 태어난 것만은 확실합니다. 성렬현은 6세기 이전까지는 가야 영역에 속했으나 644년에는 백제에 속했던 곳이다. 우르군 어릴 때부터 노래를 매우 좋아하였다. 갓난아기 때는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음악소리나 노래소리가 들리면 울음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했던 채 귀를 기울이고는 했다. 막 울다가도 음악소리만 나오면 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하고 듣고 그랬다는 겁니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노래소리만 들리면 저리도 귀를 쫑긋하고 있을까. 어른들은 어린 우륵을 신통하게 여겼다. 우륵은 차츰 자라면서 어떤 곡이든 한번 듣기만 하면 똑같이 재현하고는 했다. 사람들은 들리를 하다가 우륵이 지나게 되면 큰 소리로 불렀다. 얘야 와서 흥을 좀 돋워주고 가거라. 힘이 드니까 영 일이 안 되는 것 같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면 우륵은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알고 있는 노래를 흥을 내며 들려주거나 아니면 불필을 만들어 사람들의 흥을 돋워주고는 했다. 정말 듣기 좋구나. 정말 좋아.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일하니까 피곤한지도 모르겠고 일도 잘 되는구나. 잠깐만요. 사람들은 우르기 들려주는 노래소리에 어깨로 장단을 맞추며 즐겁게 일을 하고는 했다. 우르군 길을 걸으면서도 뭔가를 흥얼거리거나 나뭇잎을 따서 피를 만들어 불고는 했다. 대나무 잎으로 만든 불피리는 맑은 바람 소리가 나고 억새로 만든 불피리는 시냇물 흐르는 듯한 소리가 나고 감나무 잎으로 만든 불피리는 새소리가 나는구나. 우르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을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들판을 헤매고 다녔다. 내가 음을 잡아내는 소리는 정말 뛰어나구나. 어쩌면 그렇게 뛰어난 재주를 타고난 것이냐. 사람들은 모두 우륵을 칭찬했다.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새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우륵의 귀에는 이 모든 소리들이 아름답고 경쾌한 음악으로 들렸다. 길고 짧고 높고 낮은 음들을 한데 모으고 그 음들을 가락에 맞게 늘어놓으면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다. 우륵은 입으로만 흥을 그리지 않았다. 막대기로 땅이나 나무를 두드리거나 손뼉을 치면서 장단을 맞추기도 했다. 넌 무엇이 되려고 매일 흥얼거리기만 하느냐. 우륵의 부모는 시도 때도 없이 흥얼거리고 막대기로 땅바닥을 두드려 대는 아들이 염려스러웠다. 그 무렵은 글이나 무예를 존중하는 시대였고 예술에 눈을 돌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우륵의 부모는 아들이 글을 열심히 읽어서 벼슬길로 나아가서 무술을 열심히 닦아 무인이 되기를 바랐다. 이 시대는 말이죠. 우르게 이 어린 시대는 이 음악을 하는 사람을 천시했습니다.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풍악쟁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민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풍악쟁이, 지금의 연예인들을 광대, 그렇게 광대 뭐 풍악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오로지 글을 읽고 이제
그래서 이제 벼슬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무예를 익혀서 훌륭한 뭐 장군이 되거나 이런 거를 숭상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뭐 그 노래를 부르고 풍악쟁이 노릇을 하면 예, 너 그 쌍놈 풍악쟁이나 되려고 그러느냐 이런 이제 이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우르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풍악쟁이 스타일이야. 뭐든지 대나무 잎을 따서 불피를 불고 버드나무 잎을 따서 불피를 불더라 이거야. 그리고 어디 가나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기를 또 즐겨했고. 그래서 이 우르게 부모들이 걱정이 많았었다고죠. 아, 저게 뭐 쌍놈 풍악쟁이가 되려고 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르기 원하는 길이 결코 아니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데 기쁠 때에는 기쁜 노래와 음악을 들으면서 더 기쁨을 누리고 슬플 때에는 슬픔을 달래줄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훨씬 더 살기 좋을 텐데 아기가 기분이 좋으면 혼자 있어도 옹알이를 하며 즐거워하듯이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즐겁게 노래하고 즐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르군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많은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중턱에 앉으면 한가하게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버들피리로 곡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다 숨을 죽이고 산새들의 노래소리, 냇물의 맑은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들이 내는 반주를 오랫동안 귀담아 듣고는 했다. 그러느라고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달이 뜨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우르기에게 하늘이 준 기회가 찾아왔다.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다. 나그네 한 사람이 우르기 집을 찾아왔다. 이곳저곳 떠도는 나그네인데 저 높은 산을 넘자면 오늘은 너무 늦은 듯 싶어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합니다. 누추하지만 하룻밤 묵어가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르기의 부모는 나그네의 청을 들어주었다. 이거 너무 감사해서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그네는 들고 온 보자기를 풀었다. 보자기 안에는 우르기 처음 보는 물건이 들어있었다. 우르군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이건 악기죠? 연주를 하는 악기가 맞죠? 우르군 나그네가 보자기 안에서 꺼낸 물건이 악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다. 이게 악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다니 너는 악기를 많이 본 모양이로구나. 나그네가 우르기에게 말했다. 아니 처음 봐요. 처음 보는 악기예요. 오라. 이 줄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로구나. 그래. 이 줄을 현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줄로 이렇게 튕기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하죠. 이제 줄 현자를 써서 현악기라고 합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느냐? 나그네는 13줄의 현을 뜯었다. 맑은 소리가 나그네의 손끝에서 흘러나왔다.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쟁이라는 악기란다. 그때 당시 그 우르기 살았던 우리나라의 가야 시대 때는 이 줄로 이렇게 타서 음을 내는 그런 악기가 없었댔죠. 그래서 이 나그네가 여행을 다니 이 나그네가 가지고 온 악기가 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쟁이라는 악기입니다. 쟁은 국악기 중 4부에 속하는 현악기다. 보통 쟁이 13현인데 비해 대쟁은 15현이고 크기도 더 크다. 긴 오동나무통에 명주실로 만든 줄을 걸고 가운데를 기러기 발과 비슷한 나무로 받쳤으며 가야금처럼 소리를 낸다. 이 악기는 고대 중국의 소각에 쓰였는데 고구려 때의 이와 비슷한 악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쟁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 보통 쟁은 13현인데 대쟁은 15현이란다. 나그네는 다시 한번 현을 뜯어 현마다 각각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우르기에게 알려줬다. 겨우 버들피리 불피리나 불며 자란 우르기에게 나그네가 보여준 쟁은 놀랍고 신기한 악기였다. 그러니까 뭐 그 우르군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버드나무 잎사귀를 따서 불피리 불고 대나무 잎을 따서 풀피리나 불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경험밖에 없던 그 우룩이 이 본격적인 이 악기를 보자 참 신천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빠른 소리는 거친 폭풍우처럼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격렬하게 들려오고 느린 소리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 또르르 굴러떨어지는 소리처럼 애잔했다. 우룩은 숨도 쉬지 않고 쟁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사람 손으로 만든 악기가 이렇듯 아름다운 소리를 내다니 우룩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왜 그렇게 넋을 놓고 있느냐. 저도 한 번만 연주하게 해주세요. 그 녀석 꽤 악기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아라. 우선 어깨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줄을 뜯으면 된다. 우룩은 나그네가 시키는 대로 줄을 뜯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우룩은 좀 전에 들었던 곡을 그대로 따라했다. 나그네는 그런 우룩을 보고 감탄을 했다. 너는 정말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구나. 딱 한 번 곡을 들어보았을 뿐인데 어떻게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연주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음을 딱 한 번 들으면은 그 들은 대로 그대로 연주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다고 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어딜 가시는 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를 데리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게 음악만 가르쳐 주십시오. 우룩은 하늘이 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싶었다. 내일 아침에 나그네가 길을 떠나면 영영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일 뿐이다. 너를 가르칠 만한 능력은 못 되는 사람이다. 나그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러자 우룩의 아버지가 나그네 손을 덥석 잡으며 사정했다. 이런 촌구석에서 선생님 같은 분은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며칠만 묵으시면서 제 아들놈 스승이 되어주십시오. 저놈이 운이 좋아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난 듯하니 제발 제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도 나그네 팔을 붙들고 매달렸다. 저희처럼 가난한 집에서 선생님을 잘 대접할 능력은 없지만 하루 세끼라도 정성 들여 지어 올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우룩의 부모는 그동안 우룩이 얼마나 음악을 하고 싶어 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제가 오래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머무는 동안 많은 이 아이를 위해 성심을 다해 가르쳐 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룩과 부모는 고개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그날부터 나그네는 우룩의 스승이 되었다. 우룩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가뭄의 단비 같았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승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음악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맑고 밝게 닦아주는 시원한 물이나 바람과도 같다. 그러니까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거죠. 언젠가도 내가 그 유튜브에 클래식 음악을 올리면서 영혼을 정화시키는 음악이라고 제목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음악은 이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데 음악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밝게 닦아주는 시원한 물이나 바람과도 같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맑고 밝게 이렇게 닦아주는 게 음악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예술의 모든 분야, 예술이라는 게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거는 사람의 그 영혼과 영혼을 맑고 밝게 닦아주는 그런 역할하는 게 예술입니다. 그게 바로 예술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좋은 시도 그 사람의 영혼을 맑고 맑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 그림, 그 다음에 뭐 음악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 음악을 듣고 살아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게 하고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단순히 나 혼자 즐기는 음악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만이 진정한 음악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즐기는 음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모든 사람의 영혼을 닦아주고 즐겁게 해주는 게 진짜 음악의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스승이 이제 우룩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스승님. 우룩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 밤늦도록 혼자 연습하고는 했다. 쨍쨍쨍 울려대는 쨍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지면 부모는 물론이고 스승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만 아무도 우룩을 나무라지 않았다. 쨍을 연주하는 우룩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하루 일이 끝나면 우룩의 집으로 몰려들어 낭낭한 쨍소리에 어깨를 들썩이며 흥겹게 춤을 추고 즐겼다. 어쩌면 이렇게도 기분을 즐겁게 해준단 말이냐. 하루 종일 일만 했던 피로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이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사람들은 우룩이 들려주는 연주에 몹시 행복해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룩은 더 신이 나서 쨍을 연주했다. 스승이 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연주를 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다. 허, 너는 음악의 천부적인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나는 여태 너처럼 음악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못 보았다. 스승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만큼 앞서가는 우룩의 재능에 절로 감탄하고는 했다. 열흘이 지나고 스무 날이 되자 우룩의 솜씨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는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우룩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몰려들 정도였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룩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쨍을 연주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팔과 어깨가 뻐근해서 쑤져드는 것도 힘들 정도였지만 기분은 하늘을 나는 듯이 즐겁기만 했다. 너는 하늘에서 내린 인물이 분명하다. 타고난 것도 뛰어난데 그렇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까지 갖췄으니 참으로 우리 가야의 훌륭한 인재 한 명이 나겠어. 그러니까 우르기 말이죠. 이렇게 쟁을 연주하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룩이 연주하는 쟁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우룩을 칭찬하고 하니까 뭐 나이든 어른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이렇게 업이 되는데 조금만 어린애가 더할 것 아니겠어요? 조금만 철물은 어린아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점점 더 기분이 업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손이 부르트인 줄도 모르고 어깨가 뻐근한 줄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연주에 이제 몰두를 했다 이 말이죠. 단 며칠만 머물겠다던 스승은 거의 한 달을 우르그 집에 머물렀다. 우르가 내리면 나는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부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도록 하여라. 고맙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저로서 더할 수 없는 행운입니다. 스승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우룩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세상에는 재능을 하늘에서 물려받은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서 결국 그 아까운 재능까지 사라지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런데 너는 재능도 많거니와 즐겁게 연주를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훌륭한 인재가 되리라 믿는다. 우룩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다. 스승이 떠나는 것도 슬펐고 스승이 떠나면 두 번 다시 쟁을 연주할 수 없는 것도 슬펐다. 너는 나보다 이 쟁을 다시 뜯을 수 없다는 걸 더 서운해하는 눈치로구나. 스승은 껄껄 웃으며 우룩에게 쟁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스승이 떠나면서 너는 내가 떠난다는 사실보다도 이 쟁을 내가 가지고 간다 또 내가 쟁을 가지고 떠난다는 사실이 더 슬픈 모양이로구나 이러면서 이제 우룩한테 쟁을 주고 가는 겁니다. 모름지기 스승이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제자를 길렀을 때의 가장 행복한 법이다. 너도 나중에 뛰어난 제자가 생기거든 나처럼 네가 아끼는 악기를 선물로 주도록 해라. 그럼 스승님은 이 귀한 쟁을 저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허, 내 짐작이 맞았구나. 너는 내가 떠나는 것보다 쟁을 다시 뜯을 수 없다는 게 더 서운한 게야. 그래, 내가 가장 아끼는 쟁이다만 우리 가야를 빛내줄 너를 위해 선물로 주고 가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룩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시골에서 이런 악기를 구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항상 말했듯이 음악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다. 뇌가 살아있는 자들의 영혼을 맑게 닦아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고작 이곳저곳 떠돌며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서 쟁을 연주했다면 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연주하는 장인이 되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 스승은 이 중국악기 쟁을 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연주하는 떠돌이 악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쟁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쟁을 연주하면 거기서 먹을 걸 구하고 남들이 이제 먹을 걸 주니까 잠자리와 먹을 걸 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떠돌이 악사였던 것이죠. 스승님의 이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우르근 스승 앞에서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만 음악 공부를 더 하고 싶거든 서울로 오너라. 내가 좋은 선생에게 추천해 줄 터이니 내가 나보다 더 좋은 선생을 내게 추천해 줄 테이니 음악 공부를 하고 싶거든 서울로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나보다 더 뛰어난 선생을 알선해 주겠다. 아, 자기는 뭐 한껏 떠돌이 악사일 신분이 떠돌이 악사일 뿐이니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선생을 소개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처럼 뛰어난 아이는 나중에 궁중의 악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궁중의 악사가 되면은 떠돌이 악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떠돌이 악사는 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전국을 방랑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 쟁을 연주해 가지고 먹을 걸 얻고 뭐 잠자리를 얻고 이랬지만 궁중 악사라는 건 떠돌이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임금이 거처하는 그 궁궐에서 임금을 위해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이 떠돌이 악사하고는 뭐 신분이 하늘과 차이가 되는 거죠. 선생은 그 말을 남기고 서울로 돌아갔다. 혼자가 된 우르근 쉬지 않고 연습을 했다. 낮이면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쟁을 연주했고 밤이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 바람소리에 맞춰 쟁을 연주했다. 산천초목이 모두 잠든 시간에 달빛을 벗삼아 쟁을 뜨는 소리는 하늘을 향해 훨훨 날아가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쟁을 뜯다가 밤을 새는 날이 허다했지만 우르근 피곤한 줄도 몰랐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올라갈 테다. 그리고 꼭 궁중의 악사가 되고 말 거야. 우르근은 오직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 잠을 자면서도 궁중의 악사가 되어 왕과 많은 대신들 앞에서 연주라는 꿈을 꾸곤 했다. 스승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꿈도 꿨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표정이 모두 행복해 보였다. 너무 이 분량이 많아지니까 분량이 많아지고 시간이 너무 견고하니까 우르그의 어린 시절은 이쯤에서 이제 예, 끝냈고 다음 목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르기 성장을 했고 우르기 나중에 이제 큰 음악가가 돼서 진흥왕을 만나 신라에 가야가 멸망했다고 했잖아요. 가야가 멸망해서 신라로 망명을 했는데 신라로 망명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가야 사람이라고 우르기 가야 사람 가야 출신이라고 누구도 가깝게 하려고 하지 않았었는데 이 자꾸 음악을 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르기에 대한 그 실력 이런 게 세상에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라의 진흥왕도 우르기의 그 음악 실력에 감탄을 해가지고 진흥왕을 위한 그런 그 궁중악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이제 꺼져가는 가야의 등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꺼져가는 가야의 등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멸망에 가는 가야죠. 진흥왕 앞에서 개구는 가야금을 타고 법지는 노래를 부르고 만덕은 춤을 췄다. 우르그의 생각처럼 진흥왕은 크게 기뻐했다. 악기도 했지만 이 진흥왕은 신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는 멸망에 가니까 이 신라로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고국 가야가 멸망해 가니까 신라로 이제 망명을 한 겁니다. 신라로 망명을 해가지고 가서
신라의 진흥왕 앞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우르그의 가야금 열두궁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제국을 통합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악곡 가사니 당연히 우리 신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대들이 보여준 연주와 춤 노래는 신라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구나. 참으로 장하다. 이 곡을 신라의 대악 궁정 음악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진흥왕이 그 우르기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르기 지금 연주한 가야금 12곡은 신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 대가야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신라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이것이 그 음악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신라의 정서와도 일부 합치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가야금 12곡을 가야금 12곡이 처음 작곡될 때에는 가야의 그 발전을 기원하면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신라의 궁중 음악으로 삼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진흥왕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흥왕이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진흥왕의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우르기 가져온 음악은 가야의 음악입니다. 비록 세 사람이 새로의 곡을 다듬었다고는 하지만 가야 제국을 통합하자는 의미는 바탕에 그대로 남아있질 않습니까? 가야는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나라의 음악을 취하려 하십니까? 비록 다섯 공으로 줄여서 크게 달라졌다고 하지만 우르근 망해가는 가야의 백성이고 가야금 또한 가야의 악기입니다. 그렇다면 저 음악 또한 망국의 음악일 따름입니다. 우리 신라의 대악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음악이 좋다고 한들 그것은 분명히 가야를 위해서 작곡된 음악이었고 가야는 이미 그 멸망에 접어든 국가다. 그런 음악을 신라의 궁정음악으로 삼았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그 신하들이 대신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 뭐라고 했냐. 그러나 진흥왕은 신라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가야의 왕이 음란해서 나라가 멸망했다 하더라도 음악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는가. 가야의 왕이 아무리 통치를 잘못해서 가야가 멸망할 지경이 이르렀다고 한들 음악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진흥왕은 고집을 꺾지 않고 세 사람이 지은 가야금 다섯 곡을 궁정음악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르기 짓고 이런 그 곡을 신라의 궁중음악으로까지 이제 선정을 했다고 하죠.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지은 가야금 곡이 신라의 궁정음악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은 우르기의 귀에도 들어갔다. 신라의 대왕은 참으로 군자로구나. 자신들이 무너뜨려서 멸망시키려는 나라의 음악인데도 그 음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신라의 대악으로 받아들였다니 대왕의 넉넉한 면모를 다시 느끼게 하는구나. 백제가 다시 신라 공격을 준비하던 그 무렵에는 지소태후의 섭정이 끝나고 성년이 된 진흥왕이 친히 정사를 돌보고 있었다. 왕도 정치를 바탕으로 한 이상국가를 이룰 것이다. 가야의 음악을 멸망한 나라의 음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왕도 정치에 활용하고 우리 신라인에게 걸맞는 음악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진흥왕은 신라에 비하면 가야가 정치 군사적으로 소국이지만 악성 우륵으로 대표되는 가야의 음악만은 신라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일본의 동대사 정창원에는 우륵 당시 존재했던 실물에 가까운 가야금이 신라금이라는 명찰을 달고 보존되어 있다. 일본의 그 동대사 정창원이라는 곳에는 우륵이 당시에 그 뭐 사용했다고 하는 그 실물에 가까운 그 가야금이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라금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대사 정창호는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다.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에 신라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가야금이 있다는 것은 신라 왕권과 일본 왕권의 교류가 전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군사력과 정치력은 신라에 비해 가야가 뒤졌지만 음악만은 가야가 우월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신라가 백조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물리치고 10개 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돌고래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고구려의 신성이 포위되고 도성이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구려 장군인 고구리 큰 활력으로 돌궐군이 쫓겨나자 고구려는 전열을 가다듬고 신라와 백제 공격을 서둘렀다. 백제와 신라를 가만두지 않겠다. 돌궐군이 도성을 위협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밀려나 여러 성을 빼앗겼지만 빼앗긴 성은 물론이고 주변 영토도 모두 장악할 것이다. 고구려가 영토 회복을 전쟁을 서두르자 다급해진 신라는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았다.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가 또 연합을 한 겁니다.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북쪽의 고구려를 공격한 겁니다. 백제와 신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쪽의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고구려 땅의 일부를 뺏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 그 참 속으로 칼을 갈 거 아닙니까? 이놈들. 내가 우리들이 언젠가는 신라와 백제 요놈들이 합세해서 쳐들어와서 우리 땅을 뺏었는데 뺏긴 우리 땅을 언젠가는 수복하리라.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거죠. 고구려가. 그래서 고구려가 영토 회복 전쟁을 서두르자 다급해진 신라는 위기를 모면할 방법을 찾았다. 고구려 군이 밀고 내려면 우리 신라가 힘을 합쳐 오히려 백제를 공격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고구려의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 제의를 해둡니다. 고구려는 백제의 공격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백제를 공격한 뒤에는 우리 신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고구려의 공격을 피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구려와 손을 잡고 백제를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신라는 은밀히 고구려와 내통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고구려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구려가 그 북쪽에 속해 있는 고구려가 강대하거든요. 고구려가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이놈들. 내가 잃어버린 땅을 언젠가는 찾고 말겠다. 이렇게 아주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몹시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저 강대한 고구려가 마음속으로 저렇게 칼을 갈고 있다니까. 분노의 원한을 삭히고 있다니까. 이 고구려가 쳐들어오면 정말 우리가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있다 한들 고구려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앞서가지고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있는 그 겉으로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속으로 은밀하게 고구려와 내통을 했다고죠. 이제는 고구려와 또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이렇게 아주 그 교활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렇게 교활한 신라 때문에 백제가 또 이제 참 기가 막히게 된 겁니다. 우리 고구려군이 백제와 신라를 동시에 공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우선 신라가 백제와 손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믿고 있던 신라가 고구려와 손을 잡고 협공을 해오자 백제는 크게 놀랐다. 신라 이놈들, 우리 뒤통수를 치다니.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신라 백제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는데 신라가 은밀히 뒷공무니로 고구려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신라와 고구려가 힘을 합해서 오히려 동맹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동맹은 백제를 치니까 이 백제가 어떻겠습니까? 이 신라 이놈들, 이게 배신자라는 이런 배신감이 아주 치가 떨리는 겁니다. 이 백제가. 철석까지 믿고 있던 신라군이 창칼을 돌리자 백제군은 당혹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백제군이 혼란에 빠졌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백제군을 공격해라.
신라군은 백제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한강 이북의 백제 땅을 모조리 차지하고 한성까지 장악해버렸다. 하지만 백제의 상황은 쉽사리 신라를 향해 보복전을 펼칠 수가 없었다. 신라와 맞서기에는 많은 점에서 역부족이다. 지금 신라는 고구려와 손을 잡고 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신라의 혼인동맹을 맺자고 제의하는 수밖에 없다. 성왕은 자신의 딸을 신라 왕실로 시집 보내는 굴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 백제가 이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겁니다. 아, 신라 이놈들이 우리와 이렇게 동맹을 맺었었는데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은밀히 암암리에 고구려와 짝짝꿍이 돼가지고 동맹을 맺고 있는 백제를 이제 쳐버린 거.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를 공격해서 쳐버려? 야, 이놈들을 한번 다 혼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속에서 치가 떨립니다. 아, 치가 아무리 떨린다고 한들 그렇다고 우리가 백신라를 쳐부술 힘이 있는가? 어? 그럴 수는 없다고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은 떨리지만 어쩔 수가 없다. 자신의 딸을 백제의 성왕이 자기가 그 아끼던 딸을 신라 왕실로 시집 보내자. 그래가지고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자. 서로 사돈 관계가 되면은 신라와 사돈 관계가 되면은 그 덕에 우리도 그 무사하게 살질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성왕이 백제 성왕이 자신의 딸을 신라 왕실로 시집 보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혼인 동맹인 것이죠. 급한 불은 끄고 볼일이다. 하지만 이 굴욕을 어찌다 견딘단 말인가? 성왕은 비통한 심정으로 사비성으로 들어왔다. 백제의 사비성이라는 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외의 사신을 보내어 지원병을 요청하도록 하라. 또한 가야의 반세력, 반신라 세력까지 끌어들여 신라 공격력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백제가 또 이렇게 머리를,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키운 딸을 신라에 이렇게 시집을 보내, 신라 왕실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신라와 사돈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도 우리 신라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뒷공문이를 은밀히 또 일본을 외를 끌어들이자. 그래서 우리가 외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를 치자. 외와 일본과 연합을 하면 우리는 신라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러고 또 어떤 또 잔머리를 굴리냐면 이게 또 기막힌 잔머리인데 가야가 멸망했다고 하잖아요. 그 가야가 멸망할 당시에 친백제 세력이 있었습니다. 가야 내에. 근데 그 전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야 내에는 친백제 세력과 친신라 세력이 이렇게 나눠졌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가야 시절에 친백제 세력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비록 가야가 멸망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야 땅에는 예전 가야 땅에는 친백제 세력이 있다. 그 세력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이렇게 이제 이러니까 이 옛날 사람이라고 우리가 얕보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이렇게 들어도 지금 우리가 뭐 이재명이니 야당이니 윤석열 국민의힘 우두머리니 어쩌니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과 국힘이 어쩌고 이렇게 자꾸 잔머리를 굴리고 이제 계략을 한다 하지만 이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이게 또 우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백제가 이렇게 잔머리를 또 굴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얕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그 깊은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반드시 신라를 이겨야 한다. 또 백제가 칼을 가는 겁니다.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이놈들 우리와 동맹을 맺었다가 겉으로는 우리와 동맹을 맺고
뒷공문이로 암암리에 고구려와 내통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빼서, 야, 이 신라놈들 참 번, 응? 손을 봐줘야 될 텐데. 어떻게 손을 봐줘야 되나? 힘은 딸리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고 봐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내 딸을 신라 왕실에다 시집을 보내서 사돈지간을 맺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라를 안심시킨 후에, 그 다음에는 외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예전에 가야 시절에 친백제 세력이었던 사람들을 끌어들이자. 그래서 우리가 신라를 멸망시키자. 이렇게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전략을 구사하는 거지. 이렇게 잔머리는 아니고, 잔머리라는 건 평가절하는 거고, 정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백제 성왕의 명에 의해 참전하는 것이었지만 대가야에도 이 싸움은 운명이 걸린 전쟁이었다. 신라의 각간인 우덕과 이찬인 탐지가 백제군과 맞서 싸웠지만 맹렬한 백제군이 기세에 눌려 점차 뒤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뭐 각간이라는 건 말이죠. 각간이라는 건 신라 그 군대의 무슨 그 이 책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그 군대 책임을 가진 우덕과 이찬이가 각간이 우덕과 탐지라는 직책을 가진 이찬이니 백제군과 맞서 싸웠지만 맹렬한 백제군이 아주 칼을 갈고 이 배신감에서 치를 떨던 백제군이 이 신라놈들을 언젠가 우리가 멸망시켜야 된다 이렇게 아주 치를 떨던 백제군에 의해서 밀려나기 시작했다고 겁니다. 이제 신라가 백제에 의해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신라가 패하고 말겠다. 이 무렵에 가야의 왕조였던 김무력은 한강 부쪽에 주둔해 있었다. 김무력은 서둘러 군사를 이끌고 관산성으로 달려가 백제군을 무찔러라. 몹시 다급해진 신라 조정에서는 김무력에게 서둘러 명을 내렸다. 군사들여 나를 따라 관산성으로 달려가 백제군을 무찌르자. 명을 받은 김무력은 군사를 이끌고 단숨에 달려가 백제군과 맞섰다. 이놈 김무력, 너는 네 형제의 가슴에도 칼을 겨눌 만큼 비겁한 놈이다냐. 가야군은 백제를 도와 신라와 맞서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가야가 멸망했는데, 멸망하기 전에 가야 군대가 백제를와 이제 연합을 해서 신라를 싸우는 겁니다. 김무력은 가야군의 가슴, 그러니까 이 백제는 아주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 배신감에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 교활한 신라를 이제 이 죽여야 된다는 이런 아주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신라가 백제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뒷공무리로 은밀히 고구려와 내통을 해가지고 고구려와 손잡고 자기 동맹인 백제를 쳤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제는 두고두고 신라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생기고 이제 신라를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는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백제의 선봉대는 성왕인 태잔 위덕이 끌고 있었다. 성왕은 김무력이 합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 끝 부분에 한 줄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뭐 많은 시간이 경과할 것 같으니까 성왕이 죽자 백제군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이럴 때에 이렇게 신라의 그 여기가 그 아 이거를 그 생략할 수가 없겠네요. 이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왕이라는 건 이제 백제 왕입니다. 백제 성왕은 보병과 기병 50명만 이끌고 밤을 새워 급히 위덕에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신라에게서는 이미 성왕이 위덕이 이끄는 백제군과 합류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성왕이 달려오는 길목을 막아라.
성왕은 위덕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군을 몰고 오진 못한다. 분명 춘희 부대만 이끌고 달려올 것이다. 길목을 막았다가 성왕을 사로잡아라. 신라는 구천에 북병을 숨겨놓고 성왕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 성왕이 이 그 백제의 성왕이 신라의 그 위덕, 신라의 장군과 이렇게 또 뭐 야합을 벌이기 위해서 음모를 벌이기 위해서 백제 성왕이 신라에 온다는 정보를 신라가 알아챈 겁니다. 정보를 미리 파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제 성왕이 오는 길목에다가 다 신라군을 이제 잠복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왕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잠복을 하면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성왕은 급히 달려가다가 도처의 복병에 포위되고 말았고 급기야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렸다. 그러니까 이 성왕이 온다는 그 첩보를 미리 알고 신라가 미리 그 성왕이 올 것이라는 백제의 성왕이 올 것이라는 요소에 이제 이 군대를 잠복시켰다가 성왕이 나타나니까 일시에 나타나가지고 이 백제 성왕의 목을 자른 겁니다. 백제왕의 시신 중에 머리는 신라 북청의 층계 아래에 묻고 목 잘린 몸체만 백제로 보내도록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라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은 백제 성왕을 목을 잘라라. 목을 자르고 그 목은 그 이 두부 이 머리는 신라 이 북청 신라 북청의 층계 아래에 묻고 몸통만 백제 보내라 이렇게 이제 그 지시를 내린 겁니다. 신라 왕이. 성왕이 죽자 백제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신라군은 그 틈을 놓지 않고 뒤를 공격해서 3만의 백제 병력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백제의 성왕이 이렇게 무참히 죽자 백제군은 이제 사기가 떨어진 겁니다. 싸우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가 꺾인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백제군이 의지가 꺾일 때 신라는 백제군이 뒤를 공격해가지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머지 군사들이 적을 격파하고 크게 승리하여 좌평 4명과 사졸 2만 9,600명을 참살하니 한 필의 말도 살아 돌아간 것이 없었다. 이렇게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신라가 성왕이 죽자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신라의 그 백제군이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다. 그리고 사졸 2만 9,600명이 참살을 되고 한 필의 말도 살아 돌아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압승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꺼져가는 가해 등불을 잠시 이제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3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흥왕 앞에서 개고는 가야금을 타고 법진은 노래를 부르고 만덕은 춤을 추었다. 우륵의 생각처럼 진흥왕은 크게 기뻐했다. 우륵의 가야금 12곡은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제국을 통합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악곡 가사니 당연히 우리 신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대들이 보여준 연주와 춤, 노래는 신라의 정서와 잘 어울리는구나. 참으로 장하다. 이 곡을 신라의 대학 국정음악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진흥왕이 명을 내렸다. 그러자 많은 신하들이 진흥왕의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륵은 신라에 가서도 크게 그 성공했다. 진흥왕이 우륵을 굉장히 그 좋아했고 그래서 그 진흥왕의 그 권력에 힘을 얻어서 우륵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또 보면은 여기 이제 우르게 슬픔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끝으로 우르게 슬픔이라는 목차를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가 멸망하고도 가야금의 선율은 신라 땅에 점점 널리 퍼지고 있었지만 우륵은 바깥 출입도 하지 않은 채 우울하게 보냈다. 스승님 왜 그리 슬픈 표정이십니까? 이문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 가야가 멸망하고 가야금의 선율이 그 신라 땅에 자꾸 퍼지고 자기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었지만 우륵은 왠지 그 아주 우울증에 걸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 출입도 하질 않고 이제 문밖 출입을 안 하고 드문 분출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물은 겁니다. 스승님 왜 그리 슬픈 표정이십니까? 나는 가야에서 음악으로 가야 연맹의 조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12곡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 12곡은 운명을 다했구나. 가야가 사라진 것처럼 가야의 12곡도 사라지게 되었구나. 우륵은 가야의 음악가였던 자신이 신라로 넘어오고 가야의 곡조가 신라에 와서 개작되었으므로 이제 가야가 신라에 완전히 흡수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나를 망명길로 떼민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망명하라고 구슬린 것도 아니다. 대발로 내가 걸어 신라 땅으로 넘어왔건만 마음이 왜 이리 편치 않은가. 우륵은 어린 시절에 불피리와 버들피리를 불며 음악을 즐겼던 일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라에 와서 이렇게 사회, 신라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 자기의 고국 가야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가야에서 자신의 그 자기 어렸을 때 버들잎을 따서 불던 대나무 잎을 따서 불던 그런 그 가야의 어린 시절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가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신라 땅에 와서 할 일을 다 했으니 사라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가야도 이제 멸망했고 나도 신라 땅에 와서 성공할 만큼 성공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이 명을 다해서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질 때가 가까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륵과 관련된 기록은 우륵의 가야금 12곡을 5곡으로 줄여서 신라의 대학으로 삼았다는 삼국사기 악지의 내용을 끝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우륵이 신라의 왕도인 경주로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했던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 만년을 쓸쓸히 지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겁니다. 우륵만큼이나 슬픈 삶을 살았던 사람은 가야의 마지막 왕자였던 월광태자였다. 월광태자는 신라의 비석에 나타난 가야의 마지막 왕인 고설지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한다. 1978년 충청북도 단양군의 적성이라는 곳에서 진흥왕 때에 세운 비석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비석에는 신라 표설하치들이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도설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경남 창녕에서 발견된 진흥왕 순수비 비문에도 도설지라는 이름이 나타난다. 도설지는 신라에 팬 뒤에 신라에 투항해서 신라를 위해 활약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니까 가야의 마지막 그 왕자였던 그 사람이 이 도설지라는 이름으로 신라 비문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야의 마지막 왕자인 이 왕자였던 사람이 도설지라는 이름으로 신라의 비문에도 남아있고 신라의 투항에서 신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59분 24초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륵에 관한 그 얘기는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륵은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우륵은 정말 베토벤의 버금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베토벤이 지금도 그 인류 역사상 그 악성이라는 그런 그
존칭을 받고 있잖아요. 악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악성으로 추앙하는데 이 우럭은 우리 그 한반도의 악성인 겁니다. 우리 그 우리 역사의 악성이 바로 우럭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우럭은 서양의 베토벤과 버금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음악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그 우럭은 끝을 맺겠고 다음에는 말이죠 중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그 노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자에 관한 거는 말이죠 오늘 오후에 녹화를 하려는지 아니면 그 내일 녹화를 하려는지 좀 내일도 내가 그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좀 내게 내가 그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지금 벌써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라서 놀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나가는 직장에 내가 그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만족을 하냐면은 우선 첫째가 그 철야 작업을 안 합니다. 이 대부분이 공장이란 공장 생산직이 이 밤을 새워서 철야 작업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철야 작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철야 작업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자야 그게 우리 이 몸체의 육체의 리듬과도 맞는 거고 이 육체 사이클과 맞아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낮에는 자고 그 밤에 철야 작업을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철야 작업을 해보면 이 새벽녘에 이 동이 훤히 터올 무렵에 이제 새벽 4시나 5시가 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집니다. 뭐 초저녁에는 뭐 그런 대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 12시나 1시나 2시나 그런 때는 뭐 일을 하고 활동을 하니까 잠이 안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벽 4시 5시가 되면은 이 쏟아지는 잠을 참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국에서 이 고생하시는 생산직 여러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분들한테 내가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낮엔 자고 밤에 일하는 일에 철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당뇨병이 올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철야 작업을 한다는 게 우리 그 몸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밤에 철야 작업을 하고 낮에 낮잠 자다가 일어나 보십시오.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 원래 사람이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자야 정상인데 밤에 일하고 낮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깨나 보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이 정신적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은 공장이라도 철야 작업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매력이고 내가 다니는 공장이 또 어떤 곳이냐면은 그 빨간 날은 그 휴일에는 대부분 다 놉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도 놀고 오늘과 같이 근로자의 날도 놉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도 근로자의 날 놀지 않는 곳이 많아요. 생산 현장에서. 그러나 이 근로자의 날도 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수입은 좀 줄어들겠지만 이 시간이 많다는 거. 이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간 탐구라는 유튜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탐구라는 유튜브도 할 수 있고 과거의 사람들의 인생을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도 우리 가질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일을 하고 철야 작업을 하고 낮에 자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유튜브를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돈이 중요하다고 내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돈이 중요해요. 왜 돈이 중요한 거 아니? 이 돈이 있으면 여유감이 생깁니다. 아니 통장에 돈이 수두룩 많이 쌓아놓고 있어봐요. 여유감이 생깁니다. 여유감이 생기니까 초조한 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코로나? 코로나가 돈데? 그러나 그까지 코로나 걸려봐야 한 달간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놀다 나오면 되지. 한 달간 생활비 그까지 그 뭐 통장에 수두룩한데. 이렇게 자신감과 여유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리고 계속 카드 돌려막기를 해. 어? 다음 달이 오면 또 돌려막기 하기 바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봉급을 받으면 통장이 찍히자마자 바로 빠져나가. 이렇게 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돼? 코로나에 걸리면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휴, 코로나에 걸려서 한 달을 놀면 어떡하지? 그 한 달 생활비가 어떻게 감당을 하지?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이럴 겁니다. 그러나 돈이 넉넉한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해지질 않아요. 그게 제일 돈이 주는 돈의 중요함이라고 하죠. 돈이 있으면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자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큰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도 내가 철야 작업도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 놀고 이런 직장에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서 뭐 이렇게 뭐 우르기 어떻고 인간 탐구가 어떻고 이렇게 뭐 유튜브에 근사한 얘기들을 떠들어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 돈 한 푼 벌겠다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근하지. 철야 작업을 하지. 하고 나오면 밤에 한 잠 못 자고 낮에 잠을 잤다가 일어나면 머리가 팅하고 기분도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유튜브를 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우르기 어떻고 떠들 수 있는 뭐 그게 여건이 되겠어요? 돈이 있으면 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제일 아까도 얘기를 했죠. 했잖아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 돈이 있으면은 초조함이 없고 여유감이 생긴다. 정신적인 여유감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게 돈이 주는 가장 큰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자유를 느낀다 이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가 나보고 욕을 할 거야. 어? 아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지 않소. 자유민주국가에 사는 국민이 누구든지 다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지 뭐 돈이 있어야 자유를 느낀다. 이거 당신 틀린 말 아니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라 하더라도 돈 없으면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자들이 하는 유튜브를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탈북민이 이런 얘기를 해. 돈이 있어야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그 탈북민의 생각에 그냥 정말 감탄했다니까. 우리나라가 자유국가라고 해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자유를 느끼는 겁니다. 응?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뭐 큰 돈은 없지만 그래도 철야 작업 안 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자유가 생겨서 이렇게 뭐 우르기 어떠거니 이렇게 근사한 얘기를 떠들어댈 수가 있는 것이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나가서 작업을 해. 밤에 한숨 못 자고 철야 작업을 하고 낮에 잠을 자 이런 식이 돼 버리면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우르기 어떻고 이렇게 근사한 얘기를 떠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정신적인 여유와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 주는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가치입니다. 뭐 돈이 있으면 좋은 물건을 산다. 돈이 있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쉽게 갈 수 있다. 이거는 저차원적인 거고, 진짜 돈이 주는 고차원적인 거는 뭐냐면은 여유감, 진정한 인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돈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인간다운 인권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뭐 우리가 북한이 뭐 비인권 국가다 해가지고 뭐 인권 투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라고 해도 어? 인권이라는 게 거저 주어집니까?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어? 이렇게 정신적인 여유감을 갖고 이렇게 살 만큼 이렇게 여유감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예? 이런 기초적인 돈이 있어야 인권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주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세 가지로 내가 압축해 봅니다. 이 돈이 주는 최고의 가치는 첫째, 여유감. 그 다음에 자유, 정신적 자유. 세 번째는 이게 겁니다. 인권. 돈이 있어야 사람다운 인권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인권 국가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인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자유국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인권도 누릴 수가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여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유, 그 다음에 자유, 인권, 이 세 가지 가치가 돈이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 또 개인적인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뭐, 우룩을, 이거로서 끝을 맺기로 하겠습니다.